하나라방! 자, 여러분! 아,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밸런스 게임. 근데 우리는 밸런스 게임을 패션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패션 밸런스 게임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 중, 상 난이도로 나눴고요. 패션 밸런스 게임 스타트! 솔직히 난 옷을 잘 입는다. 그렇지 않다. 에이, 이건 너무하지. 내가 패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못 입는다 그러면 명품들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난 옷을 잘 입는다. 셔츠 맨투맨. 저는 맨투맨. 맨투맨을 좋아합니다. 맨투맨을 좋아해요. 맨투맨은 여기저기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입기 편하고 벗기 편하고 스타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맨투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훨씬 귀여워요. 그 다음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 저는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데 오프라인 쇼핑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핏감을 정확하게 알고 컬러감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쁜 옷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쇼핑을 지향합니다. 다음, 비싼데 불편한 옷, 가성비 좋은 편한 옷. 근데 둘 다 이쁘다는 전제하에 가성비 좋은데 편하고 이쁜 옷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지향하는 건 데일리룩이기 때문에 이쁜데 불편하고 옷들은 처음에는 내가 너무 이뻐 샀지만 손이 잘 안 가요. 장지갑, 머니클립. 나는 장지갑도 아니고 머니클립도 아니야. 머니클립. 왜냐면 장지갑은 남성분들이 가방을 많이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뒷주머니 너도 구겨지고 여기다 너도 무겁고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하기 때문에 장지갑은 저는 근데 돈이 안 구겨져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머니클립이 훨씬 간편하게 요즘 그리고 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머니클립 아울렛 백화점 저는 아울렛. 아울렛이 브랜드가 훨씬 더 많고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는 무조건 아울렛 가면 그냥 일반 매장 가기 힘듭니다. 내가 럭키드로우를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아울렛 거지. 그냥 런닝화 이런 거는 뭐 70% 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시간을 아끼려면 스포츠 브랜드는 무조건 끝에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끝에 이쪽은 아디다스 이쪽은 나이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도 가봤는데 한국에 있는 아울렛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브랜드도 훨씬 좋고요. 제품도 훨씬 좋고 진짜 잘 돼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 끝나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중 가겠습니다. 더비슈즈와 운동화. 운동화. 왜냐하면 더비슈즈는 너무 좋지만 1년을 살아 그랬을 때 뭘 더 많이 신냐 했을 때는 운동화를 더 많이 신을 것 같아요. 더비슈즈 같은 경우에는 끈을 무조건 꽉 묶어서 신는 게 더 이쁜데 그냥 벗고 신고 하기가 힘듭니다. 끈을 풀어야 되고 묶어야 되고 하니까 좀 귀찮아질 수가 있고 그것마저 귀찮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패션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운동화를 저는 조금 더 지향하는 편입니다. 청바지, 치노 팬츠. 아, 그렇다. 청바지. 왜냐하면 청바지가 꾸안꾸를 훨씬 더 할 수 있는 청바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치노 팬츠는 그래도 딱 한정적이잖아요. 청바지를 더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올블랙 착장, 올백 착장. 와, 이거는 무조건 올블랙이지. 올백은 너무 과해. 올백을 입었을 때 멋있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신발까지 올백으로 간다고 쳐봐봐. 쉽지 않아요. 올블랙이 훨씬 더 말라 보이고 올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백바지도 좀 힘들거든. 이게 사람이 신기하다. 하얀 티는 진짜 많이 입는데 하얀 바지를 진짜 안 입어. 나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파헤쳐 봐야겠어. 흰티에 청바지, 네이비 수트. 아, 제가 잘 입는 거는 흰티에 청바지기는 한데 여기서는 네이비 수트에 주고 싶어요. 왜냐면 네이비 수트는 너무 멋있어요. 캐주얼하게 입어도 멋있는데 딱 떨어지게 입어도 너무 멋있어. 네이비 수트는 흰 운동화도 너무 멋있고 밤색 구두 같은 것도 너무 멋있고 잘 입으면 진짜 이쁜 수트입니다. 네, 강추. 드디어 상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와, 진짜 어렵다. 이런 건 하면 안 돼. 아디다스 쪽에서 나를 눈여겨볼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런 나이키. 지방시 광고 모델, 명품차 광고 모델. 야, 무조건 명품차 광고 모델이지. 만약에 그냥 스스로 행복한 상상을 해봤을 때 지방시 광고 모델 했을 때 지방시 제품을 받아. 그리고 차 모델을 했을 때 차를 받아. 뭐가 더 좋겠냐? 그런 거 있잖아. 뭐 모델을 했을 때 1호차의 뭐 주인공이다.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기사에도.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상의탈의하고 방송하기 하이... 와... 입어도 돼? 상의탈의하고 방송하기지. 왜냐면 상의탈의하고는 출연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그 다음 수염 제모하고 키 10cm 크기 지금 이대로 살기. 야, 이게 진짜 어려운데? 아, 근데 내가 수염이 없을 때 아, 난 내 수염 없는 얼굴을 싫어해. 근데 지금도 키가 10cm 컸다? 10cm... 아, 그럼 80인데 근데 뚱뚱해? 지금 이대로 살기. 왜냐면 내가 수염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10cm가 크고 수염이 없을 때 지금이랑 똑같이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나의 라이프가 너무 저는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지금은 수염 없는 삶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맨날 삭발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살게. 마지막 유튜브 구독자 100만 500만 관객 영화 출연.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500만 관객 영화 출연. 왜냐면 제가 제 본연의 직업이 배우기 때문에 뭐랄까 뭐가 더 좋고 싫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관객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영화 출연하는 것만 해도 저는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배우이자 유튜버인 김기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런스 게임을 하, 중, 상으로 나눠서 해봤는데 그냥 패션 말고 다음에는 뭐 그냥 뭐 어느 장르든 하는 걸로 한번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로 할로 방!